순자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철론,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고요. 또 하나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치, 이 악한 걸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로 치료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철론을 보겠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인데, 원래 순자는 유가사상을 이어받았어요. 유가사상을 받았는데, 유가의 정통을 이어받지 않고, 이게 약간 벗어납니다. 그래서 유학의 이단자가 순자입니다. 근데 유학의 정통설은 뭔가 하면은, 천인 합인설이요. 하늘과 인간은 같다. 왜 같으냐? 하늘에는 기가 있고, 이 기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덕이 있는데, 덕은 하늘이 주어졌다. 예. 인간의 덕하고 하늘의 덕은 같다. 왜요? 하늘이 인간에게 덕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다. 선하다. 선한데, 이 선한 게 살다 보니,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본래는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순자는 뭐란가 하면, 순자는 맹자보고, 맹자 선생, 사회를 좀 똑바로 보세요. 바로 보세요. 왜 그렇게 이상적으로 봅니까? 맹자 선생님은 애가 태어나면 애가 굉장히 귀엽고, 아귀엽고, 굉장히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가 4살, 5살만 돼 보세요. 자기 걸 가지려고 그러고 자기 형 거나 동생 걸 서로 뺏습니다. 어떻게 이 애가 선하다고 보는 겁니까? 절대로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보세요. 이게 순자가 육아의 이단아가 돼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는가 하면 인간은 본래가 이기적이다. 왜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니체도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없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오로지 살아남는 게 인간 삶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순자도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기적이 되어야 살아남아요. 예를 들면은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요, 충신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육신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일제 통치 시대 때, 일본에 붙은 이완용 이런 사람들은 잘 살아남았지만은, 독립운동 한다고 만주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신은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간신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기적이고, 나라에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충성 안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충신이 되는 것보다는 간신 되는 게 살아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나를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본능, 본능은 결국 뭐요? 이기적이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가 인간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그 악하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악하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왜 이기적이냐? 그 이기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살아가야 할 물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물자는 적은데 인간의 욕심은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적은 물자를 놓고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예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해결하는 방법은 그걸 예치라 그래요. 예치라 그러는데 그때 해결 방법은 나라나 지도자는 백성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화를 분배해라. 평등하게 분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배분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잘못하면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투쟁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투쟁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키는 이유는,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이게 화성기위라 그래요. 그 예치는 능력에 따라서 차별점 배분하는 것이고, 능참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능참이고요. 능참에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서 본성을 변화시켜라. 본성을 변화시키는데,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때가 예의인데, 이 예의는 교육을 통해서 예의를 갖추게 되고, 그 예의를 통해서 본성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의인데, 예의는 결국 바깥의 법에 의해서 인간한테 바깥의 법을 가르쳐가지고 그 본성을 예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순자는, 하늘은 인간에게 도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천인 이분이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인간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 바로 착한 걸로 본 거예요. 성악설.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나라나 지도자가 인간에게 교육을 시켜서 본성을 순화해서 변화시켜서 예의를 갖도록 해준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법으로. 교육과 법, 교육은 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가의 법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순자가 법가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는 유가의 이단이면서 법가의 창시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자에 의해서 직화궁의 그 제자백가의 모든 낙서를 집대성하잖아요, 그죠? 그 집대성하는데, 그 집대성한 게 뭔가 하면 황로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로학으로 집대성을 해요. 결국 이 황로학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전국시대 7개의 나라가 한 나라로 통합될 터인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황로학이고, 통합되어서 또 통치해 나가야 할 통치 철학은 황로학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황로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먼저 황은 황제를 의미해요. 황제는 어떤 황제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당군보다 좀 빠른 시기입니다. 빠른 시기에 중국에 처음 황제가 나타났으니, 그 황제가 황제 건훈입니다. 근데 황제가 처음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니, 아마 다스릴 때 법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단군처럼 중국의 황제 훈훈도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일단 있다라고 보고 나라가 처음 생겼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 법가입니다. 그다음에 노자. 황로하게 로는 노자입니다. 노자는 도가죠. 도가는 인간 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항상 노자는 바깥에 있다. 유무상생이라 그랬어요. 유무상생이고, 그 다음에 무위. 기준을 세워서 정치하지 마라. 무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게 노자의 도가 정치였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군주의 치세술이 나오는데, 이 군주의 치세술이 바로 법가와 도가를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군주는 도가의 정치를 행하라. 군주는 신하들한테 최대한 말을 아껴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최대한 아껴라. 이게 무위입니다. 무위고, 그 다음에 신하에게 정권을 부여해라. 여기 뭔가 하면, 이제 내가 통치하면 전체 통치하는데, 신하들한테 전부 다 부분 다 나눠주잖아요, 그죠? 나눠주니까 도가에서 말하는 가민소가 유사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신하에게 정권을 부여하되,
신하에게는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주고 잘하면 반드시 상을 줘라. 이게 뭐예요? 법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황노하기에 의해서 전국시대가 통치 사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가는 전국시대의 통치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전기 황노학은 칙하궁이 세워질 때부터, 제 나라의 전시의 환공 때부터, 한나라, 이제 그 전국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진시황이 통일을 하잖아요. 통일하고 난 뒤에 15년 뒤에 진나라가 망하고, 유방과 황후가 싸워요. 싸워서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를 만듭니다. 한나라를 만드는데 6대 경제까지는 황노하기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요. 7대 한나라 7대 무제 아시죠? 한무제. 한무제가 위만조선 쳐부수었잖아요. 그죠? 그 조선에 침략해 왔던 황제가 한무제예요. 한무제부터 삼국지 그 후한 때 이제 유비 조조 성권이 나오는 삼국지가 등장하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후기 황노학은 이때는요 도가가 아니고 유학이 통치 이념으로 돼요. 한나라 칠대 무제부터 후한까지는요 도가가 통치 이념이 아니고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되고, 요 황노학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개인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양생술로 발전해요. 이게 나중에 도교로 됩니다. 이때 그 한나라 무제 이후는 도가는 제아의 학문으로 전락합니다. 유가에 패배해요. 제아의 학문으로 전락한 뒤에 진나라, 사마의 중단이 후손이 세운 진나라 있죠, 그죠? 한 AD 한 300년경에 세운 진나라 이후에 다시 도교가 등장해서 당나라 망할 때까지 도가가 주류,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류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가 도가 법가의 관계입니다. 유가 도가의 법가의 관계인데,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는 유가의 도인데, 유가의 도는 인이라 그랬어요. 논어의 핵심이 인이라 그랬죠, 그죠? 인은 본질인 인이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은 내 인간의 내면에 있다. 내면에 있는 씨앗을 항상 공부를 해서 길러나가야 됩니다. 길러나가는데, 맹자는 그걸 다시 확장시켜서 인간의 본성은 그 마음에 선을 실행하는 네 가지 단서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도는 항상 내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인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했어요. 도가는요, 유무상생이라 그랬어요. 유무상생은 인간 내부에는 인간인 그런 기준이 되는 인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 없고, 인간은 자연 질서에 의해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도가는 인간의 내부에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바깥에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순자가 이어받는데, 순자가 이어받을 때는 원래 순자는 유학자였어요. 유학자인데 유학에서 맹자를 비판합니다. 인간은 본능은 이기적이다. 본능이 있는데, 내면에 있긴 있는데, 맹자 당신은 선을 이겼지만 아니다, 선한 게 아니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강제적으로 예의를 함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밖에서 예의를 함양하게 되면 이 노자의 도가 인간의 밖에서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순자도 인간의 밖에서 강제적으로 예의를 함양해야 되니까 도가와 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자는 도가의 설을 이어받아요. 또왜 그런가 하면, 전국시대 직화궁이 만들어질 때는 전국시대의 중심 사상은요 유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도가입니다. 도가이고, 또 순자는 그 당시에
그 도가 사상이 중추를 이루던 그 당시에 직하궁의 원장이었기 때문에 도가의 설을 이어받아서 법가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요, 한비자와 이사요. 한비자와 이사가 법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와 이사인데 그 중에 이사. 이사가 진나라에 들어와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해요. 법에 의한 통치를 하면서 진나라가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부터 진나라 통치하는 것은 통치 이념은 유가가 아니고 법가, 도가와 법가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럼 법가사상이 뭐냐는 건데요. 법가사상은 이게요. 차 이제 고속도로에 차가 가는데 고속도로 차 가면은 여기에 80에서 100km 사이잖아, 그죠? 120km 가면 사형, 저속 가도 사형, 60km도 사형.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어기면 무조건 죽인다. 이게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원래 법가 사상은 순자가 출발점이지만은 한비자가 법가 사상을 집대성해요. 그 한비자 이하면은 가속해도 사형, 저속해도 사형, 법을 어기면 죽인다. 이게 한비자 사상입니다. 사실 이제 법가사상이요 굉장히 효력이 좋아요. 이게 말보다 말이나 뜻보다는 처리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군대에 가면요 외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몇 가지를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사회에서 잘못 외잖아요. 근데 군대만 가면 다 외워. 다 왜 외우는가 하면 못 외우면 두들겨 맞거든요. 두들겨 맞으니까 이게 다 외워져요. 이게 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기면 죽여요. 어기면 죽이면은 모든 게다 돼. 만약에 군대 가서 어기면은 두들겨 맞아도 다잘 외우는데 못 외우면 죽인다고 하면 더잘 외워져요. 그죠? 그래서 아주 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에 상왕이라는 사람이 탁 등장해요. 이 상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위나라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진나라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진나라와 초나라는 나라는 큰데 굉장히 미개합니다. 진나라도 특히 굉장히 미개해요. 미개하고 여기에 한위조가 이게 진나라였거든요. 이 진나라가 굉장히 강성했고 제나라도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진나라인데 전국시대가 되면서 한위조 세 나라로 쪼개져요. 쪼개지는데 그래도 이 한위조의 인재가 가장 많습니다. 상왕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위나라 사람인데 위나라는 왕이 위해왕이었어요. 위해왕인데 여기에 재상이 대부가 누군가 하면 공숙자라는 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숙자가 상황을 잘 보니까 아 사람이 괜찮아. 아주 통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해왕한테 상황을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왕이시여 만약에 상황을 쓰기 싫으면 상황을 죽이세요. 왜냐 하면 상황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은 위나라한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위해왕이 상황을 딱 보고 안 써. 안 쓰고 죽이지도 않아. 근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 공숙자가 원래 상황하고 친하거든요. 여기서 공숙자가 상황을 불러요. 상황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왕한테 추천할 때 쓰려면 쓰고 안 쓰려면 죽여라 그랬다. 그러니 아마 위해왕이 당신을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당신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하니까 상황이 뭐라는가 하면 위희왕은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죽일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아마도 썼을 겁니다. 안쓴거 보면은 위희왕은 나를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쓰지도 않고 그 우스운 놈을 죽일 이유도 없습니다. 안 죽일 겁니다. 진짜 가만히 있어도 안 죽여요. 안 죽이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진나라로 가요. 진나라 이 진시황의 진나라로 갑니다.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진효공을 만나요. 진나라 효공 때만 해도 진나라는 미개한 나라, 약한 나라였어요. 약한 나라인데 이 이후에 진효공 이후에
장량왕까지 여섯 나라 왕, 유왕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진시황이 나중에 일곱 번째 통일을 하는데, 진시황이 현명한지 아닌지 그건 확실하게 알수 없지만은, 이 여섯 명은 굉장히 현명해요. 그런데 현명한 진효공이 상황을 딱 보더니만, 아, 이제 인물이네, 물건이네. 그래서 등용을 해요. 그래서 상강에 이어서 진나라가 통치가 됩니다. 통치가 되는데, 이 상황은 먼저, 이제 법과 사상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법과 사상을 활용할 때 먼저 법을 명확히 해요. 반드시 법이 반포되면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지키도록 할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문사목이라는 이제 고사성어가 나오는데, 이걸 사용해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리가 한세 길, 사람보다 한세배긴 나무를 나무에 딱 꼽아요. 나무에 딱 꼽고 법으로 공포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를 북문에 옮기는 사람에게는 여기 황금 열량을 주겠다. 열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에이, 황금 열량이면 큰 돈인데, 에이, 그거 옮긴다고 열량 줄 놈이 어디 세상에 어디 있나. 그리고 아무도 옮기질 않아. 그 상황이 다시, 만약에 이 나무를, 남문에 있는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은, 이번에는 황금 50량을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에이 믿지야 본적이다 해가지고 남문에 있는 나무를 뽑아서 북문에다 세워요. 그랬더니만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딱 불러놓고 이 나무를 옮긴 이 사람한테 황금 50냥을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법은 항상 지켜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법을 공포를 합니다. 법을 공포하는데 이 법이 굉장히 엄해요. 엄해가지고 일형 이제 법 일형인데 형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게 뭔가 하면 법 앞에는 평등하다를 탁 내었습니다. 법을 공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귀족이든 왕족이든 일반 소인들이든 군자들이든 법을 어기면 죽여버린다. 중형으로 탁 다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명법에 의해서 아이 상황이 공포하는 법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하고 어기면 죽인다 했어요. 어기면 죽여. 이렇게 굉장히 엄한 벌을 탁 냈습니다. 법가사상이죠. 그 다음에 진나라를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득권층의 세력이나 돈을 뺏어서 평민한테 나눠줘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개혁입니다. 개혁인데 그 나라 사람의 기득권자를 등용하면은 절대로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진나라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고 거의다가 다른 나라 사람을 등용을 해버려요. 진나라 그렇게 해서 개혁이 성공을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기득권자를 등용하면은 모든 법은 기득권자를 위해서 시행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독일의 여자 수상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는다든가 오바마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으면요 기득권자 다 없애버립니다. 왜요? 기득권자 자기가 기득권자 아니니까. 진나라 개혁도 마찬가지요. 진나라 개혁도 자기 나라 사람을 뽑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을 재상으로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진나라 재상의 대부분은 외국인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국강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화했어요. 기득권층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기억해요.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적을 죽인 사람 숫자에 따라서 군功을 줘요. 상을 줘요. 귀족이라 하더라도 왕족이라 하더라도 적을 못 죽이면은 평민돼버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데는 귀신같이 돼. 사람 잘 죽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15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15연좌제는 뭔가 하면, 15에 5는 5가구입니다. 5가구를 한대 묶어. 그 다음에 5가구 2개를 또한대 묶어. 그럼 10가구 되죠. 그죠? 이제 5가구를 얘기를 하면은, 5가구가 있는데, 5가구는 서로서로 견제를 해요. 서로서로 정보를 다 알아내야 돼. 알아내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나라에 고발해야 돼요. 고발하지 않으면은, 허리를 잘라 죽여버려.
그러니까 다섯 가구는 서로서로 고발해. 고발하면 상조. 그러니까 다섯 가구는 절대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은 다섯 가구씩 다 이렇게 통지를 해버리니까 진나라 사람 전체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에 의해 가지고 개혁에 의해서 개간도 하고 뭐다고 해가지고 진나라는 드디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부강한 나라로 됩니다. 먹을 게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윤택해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에는 풀이 무성해.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요, 이상사회는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죄를 지면 죽여버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말조심, 행동조심, 그 다음에 기조심, 눈조심 모든 걸다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게 이상 잘 먹고 잘 살기는 사는데 이게 이상사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단시간 내에 코로나19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현재는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은요, 이걸 제대로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하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시스템은 중국이 더 낫지 않은가. 중국이. 유럽과 미국 보면 저게 나라냐. 저게 자유방종이지 저게 나라냐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국이 현재 어떻게 통제되는가 하면은 중국은 13억 인구, 13억 14억 되잖아, 그죠? 이 인구,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통제할 수 있어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CCTV 때문에 도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도둑이 거의 없죠. 수리꾼도 없어요. 옛날에 수리꾼도 많았고, 뭐 깡패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CCTV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럴 때 있긴 있죠. 있긴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CCTV가 더 많이 달려있어요. 더 많이 달려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는 걸다 파악해요. 파악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모든 걸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산당을 뭐 이렇게 비판한다든가, 공산당의 정책을 비판한다든가 하면은 가차없이 처벌당합니다. 이거는 현재 중국 시스템은 마치 진나라 상황에 의한 법과 정치를 했던 진나라 통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시진핑을 뭐라 그래요? 시황제라 그러잖아요, 그죠? 진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상적인 나라냐? 조심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나라로 볼수 없어요. 비록 아마 중국이 앞으로 뭐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부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상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회니까. 그죠? 잘못하면 잡혀가요. 이거는 이상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황 뒤에 이제 이사가 등장합니다. 이사가 등장하는데 이사는 순자의 제자요. 순자는 유가의 일환이긴 하지만은 도가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법가의 창시자입니다. 법가의 창시자인데 이 법가의 창시자인 순자의 제자가 두 사람 있는데. 이 순자의 법가를 집대성한 사람이 한비자이고, 그 다음에 이사입니다. 이사는 집대성한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가의 순자의 제자 이사가 있었어요. 이사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초나라 사람인데, 진시황 때 등용이 돼요. 이사는 어떻게 해서 등용이 되는가 하면은, 이사는 원래 초나라의 말단 관리였습니다. 평민입니다. 인데 이사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더니만, 화장실, 요새는 화장실 지가 없지만, 옛날엔 화장실 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가 화장실 갔더니만, 지가 후딱딱 도망가요. 근데 또, 하루는, 창고에 갔더니만, 지가 곡식을 탁 묶었는데, 사람이 가도 곡식 먹다가 유유하게 사라져. 그래서 이사가 그두 개의 지를 딱 보고, 아하, 사람은 비천할 수도 있고, 공공할 수도 있는데, 이 비천함과 공공함은 인간에게서는 최고의 부끄러움이고, 최고의 슬픔이다. 사실, 지금도 똑같아, 그죠? 지금도 돈 없으면요, 좀 부끄러워. 그리고 돈 없으면은 좀 슬퍼. 살기도 싫어. 지금도 그래요, 그죠? 근데 이사도 이걸 딱 느꼈어요. 느꼈는데, 문제는 비천함과 공공함은 마치 지와 같은 것이다. 내가 만약에 창고의 지가 됐으면은 비천함과 공공함은 사라지는데 화장실의 지가 되면 나는 항상 비천함과 공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주나라의 말단 관리가 된다면은 이 비천함과 공공함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귀할 수도 있고, 비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제비나 꽃뱀이 되려 할 때, 가발에 가서 제비나 꽃뱀이 되지 말고, 풀밭에, 골프 치는데, 거기에 제비나 꽃뱀이 되면은 아주, 귀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요. 가발에는 비친하면 공감이 될수 있으니까, 그죠? 예,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사는 순자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순자의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법가를 배워요. 법가를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창구의 지가 되려 그러면, 동아줄을 택해야 돼요. 동아줄이 뭐예요? 창구의 지는 잘 사는 데를 의미해요.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사가 있었던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였어요. 진시황의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로 가가지고 여부리, 그 당시에 승상이 여부리였거든요. 이 여부리라는 사람도 원래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이게 이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이 돼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여부리의 아버지 장량왕이 조나라의 그 뭐랍니까 이게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었거든요. 이 조나라의 인질로 가 있는 이 장량왕을 왕으로 큰 돈을 써, 무지무지한 돈을 써가지고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여불입니다. 여불이요. 이 사람도 평민이요. 여불이가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장량왕이 죽고 진시황이 왕에 올랐어요. 진시황이 원래 뭐 여불이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불이가 이때 가장 힘을 쓰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불이한테 부탁해서 드디어 진나라의 관리가 됐습니다. 관리가 돼서 나중에 진시황의 비서실장격으로 돼요. 나중에 재상까지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가장 뛰어난 진나라 재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축갱년과 한비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축갱년은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진나라가 강성해요. 옆에 한나라가 진나라 강성하는 게좀안 되겠어. 그래서 그 이간책을 써가지고 진나라가 좀 약하게 자꾸 만들려 그래요. 이게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발각이 되니까 진나라의 왕족들이 들고 일어나요. 왕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온 인재들, 재상들, 이 관리들 때문에 이 진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온 인재들, 이사를 비롯한 모든 인재들을 내쫓아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은 왕족들은 기득권층이요. 그다음에 현재 이사를 비롯한 진나라의 관리들은 요거는 기득권층이 아니고 평민층, 그러니까 소인들이요. 소인들인데 기득권층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득권층 안 사람을 내쫓으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가 진시황한테 간축갱년이라는 유명한 문서를 다 바칩니다. 바칠 때 이제 뭐라는가 하면은, 그 중에 일부가 뭔가 하면, 태산이 높은 것은 태산이 한 줌의 흙이라도 다 받아들여서 높아진 것이요.
바다가 물이 많은 것은 조그만 물이라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크고 넓습니다. 만약에 황제께서 진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바깥으로 다 내쫓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나라는요? 진나라는 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딱 올리니까 진나라가 괜찮네.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인재들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해요. 근데 한나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나라가 사자는 의미로 한비자를 사신으로 진나라에 보내요. 근데 문제는 한비자입니다. 한비자인데 이 한비자는 순자의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한비자이고 하나는 이사입니다. 근데 한비자와 같이 이사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사가 안 보니까 한비자 한 번에 뒤져. 한비자는요 순자의 학설을 집대성하고 법가의 학설을 집대성한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이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훨씬 뒤져. 그래서 이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비자가 진시황한테 와서 잘 보이면은 자기가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비자가 진나라 왔을 때 이사가 진시황이 기분 나쁠 때 한비자가 진시황을 아련하도록 해요. 그때 주제를 진시황이 싫어하는 말을 하도록 해. 말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한비자가 말 더듬이요. 말을 더듬 하면서 진시황이 싫어하는 말을 계속 주절주절 하니까 진시황이 그냥 신경질 내면서 그냥 에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네 라고 해요. 한비자가 물러나왔어요. 물러나니까 진시황이 이제 이사가 진시황 보면 뭐라는가 하면 한비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비자는 원래 근본이 한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채용하면은 한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그냥 놔둬서 한나라로 돌아가면은 이 한비자는 굉장히 큰 인재인데 한나라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한비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니까 진시황이 한비자를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둔 사이에 이사가 도구로 한비자를 죽여버립니다. 이거요, 이 이사가 위대한 공을 진나라를 통일시키는 위대한 공을 세웠지만은 자기의 동문인 한비자를 죽였어요. 한비자를 그것도 진실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니고 이간체 근무술수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사의 인간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일해요. 통일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을 통일해야 돼요. 모든 걸 통일하는데 사상을 통일해야 됩니다. 사상을 통일하는데 진시황이 어느 날또 이제 전체 나라를 다 통일하고 난 뒤에 어느 날 궁에서 큰 잔치를 벌여요. 큰 잔치를 모든 신하, 모든 제자 백가의 학자들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데 초나라 사람 수누월이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나라가 천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주나라가 천년 동안 나라를 유지한 이유는 황제의 자식들을 제후로 봉해서 황제가 어려울 때 황제의 자식들이 달려와서 나라를 보호했기 때문에 주나라는 천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황제께서는 나라를 통일하고 난 뒤에 시황제의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황제의 자식들은 보잘것없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황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가 도와줄 겁니까? 그러니 시황제께서는 왕족들을 제후로 봉해 주소서. 지금 이게 진시황이는 군현제 중앙 집권 왕이 직접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수누월이 나타나 가지고 이 왕족 그다음에 황제의 자식들한테 제후국 웅건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기득권층한테 권력을 좀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황제가 시황제가 이사 보고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이사가 검토하고 난 뒤에 보고를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은, 주나라가 천년을 유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처음에는 제국들이 황제를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뒤에 제국들이 서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500년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봉건 제도를 만든다면은 또다시 그런 걸 되풀이할 겁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직접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옛날 걸 들먹여서 마치 군주를 비방하는 것을 명예로 알고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비판하는 것을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과 서칙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고 관리들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들은 모두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육아의 책, 제자 백가의 책들 중에 특히 육아 중심이죠. 육아의 책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뒤에 나중에 그래도 선비들이 자꾸 공부하고 딴소리 하니까 선비들을 끌어 묻어요. 그걸 갱유입니다. 그래서 분서 갱유. 그래서 선비들 470명을 끌어 묻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뭘로 통일하는가 하면요. 뭘로? 순자의 사상. 순자의 사상은 도가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법가의 사상, 법가의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사가 엄청나게 부유해져요. 엄청나게. 황제 다음으로 엄청난 부귀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사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그게 다르면 새한다 그랬다. 내가 지금 가장 부유하게 되는데,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식을 탁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진시황이 겨울이 닥쳐오자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좀 없애려고 순시를 탁 합니다. 순시하다가 여기 사구성이란 데딱 와서 오만 병이 들어서 죽어버립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유언을 남기는데, 그 진시황의 장자가 원래 부소였습니다. 부소인데 이 부소가 분서 갱유를 할 때, 폐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을 했던 사람이 장자 부소요. 진시황이 보기 싫어가지고 부소를 저 변방으로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서 몽염 장군하고 같이 변방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나를 이어받을 사람은 부소밖에 없구나 해서 유언으로 부소를 불러다가 내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라고 유언장을 썼어요. 썼는데, 요걸 조고가 유언장을 안 보내고 마치 황제가 유언장을 비밀로 붙이고 황제가 안 죽은 것처럼 절대 비밀하고, 그리고는 같이 갔던 이사를 부릅니다. 이사를 불러가지고, 재상님, 지금 이거 황제가 돌아가시는데 만약에 부수가 돌아오면 당신은 반드시 내쳐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상으로 됐다가 내쳐져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유서를 봅시다. 유서를 부소에서 호해가 열몇째 아들이요. 호해를 다음 이을 황제로 삼읍시다. 내 지금까지 호해를 잘 봤는데 이 호해는 굉장히 사리가 투철하고 명숙하고, 그 다음에 사리가 투철하니까 황제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사를 꼬아요. 이사가 잘안 넘어가. 잘안 넘어가는데 결국 넘어가요. 그 넘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군권을 누가 쥐고 있었는가 하면요, 조고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는 재상이긴 하지만은 군권이 없잖아요. 그 모든 권력은 총알에서 나오는데 총알을 잡고 있는 게 누군가 하면 조고니까, 조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말을 안 들으면 이사가 죽어요. 그래서 이사가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해서
호해가 왕으로 되고 부수는 자결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부수는 죽고 호해가 황제로 돼요. 황제로 태어난 뒤에 호해하고 조고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으로 돼요. 그래서 이사가 호해 황제한테 간언을 들었는데 간언을 들을 때마다 조고가 문고리를 잡고 있으니까 조고가 그 간언을 들을 때 가장 나쁜 이 만날 연애할 때 춤추고 놀때 그때 자꾸 만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해도 짜증나지. 이사가 일 떠서 자꾸 한다고 미워해. 미워하니까 조고가 고해한테 이사가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래서 고자질해요. 그래서 이사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는 무슨 사형 선고면 여참형. 허리가 끊어지는 여참형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최후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죽어요. 죽는데 그때 이제 사마천 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사를 평가할 때 창구의 지가 되면 좋다. 지가 되면 좋은데 창구의 지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아첨을 했다. 아첨하고 난 뒤에 창구의 지가 되어서 변소의 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사 당신 능력 뛰어난 거는 알겠다. 인격이 부족하다. 왜요? 아까 한비자 그 뛰어난 사람 한비자도 질투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다음에 학문은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될 텐데 당신 출세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이사를 평가를 해요. 어쨌든 진나라 통일의 사상적 토대는 법가입니다. 법가인데 이 법가는 법가의 계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상강에 의해서 법가에 나무를 심었어요. 상강에 의해서 법가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이 상강의 법가를 이어받은 게 누군가 하면요. 범수입니다. 범수인데 이 범수는 원래 또 위나라 사람이요. 위나라 사람인데, 원래 이제 평민이에요. 이 사람. 범수 평민입니다. 기득권층이 아니지. 아니다 보니까 그 위나라에서 이제 그 등장해 가지고 실력을 발휘하니까 위나라 사람 기득권층에서 반역자로 만들어 버려요. 반역자로 만들어 가지고 태형 그렇게 패 가지고 변수에다 버려 버립니다. 변수에 버려 가지고 관리들이 그 화장실에 가서 오줌 누면서 오줌 바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거기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진나라로 도망가서 재상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나라의 재상은 거기다가 외국 사람이요. 평민이요. 주로 평민. 그래서 이 범수에서 진나라를 부국으로 만듭니다. 부국으로 만드는 방법은 세습특권 타파입니다. 기득권층 타파요. 어떻게? 법 앞에 평등과 정의 실현을 통해서 기득권층인 세습 권력을 타파함으로써 진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어준 나라가 사람이 범수가 돼요. 범수가 되는데 이 범수 밑에 채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채택이 범수한테 가서 딱 얘기합니다. 상왕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상왕은 물러날 때 물러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범수 당신도 현재처럼 이런 정책 쓰면은 상왕처럼 처형당합니다. 그러니 물러날 때 물러나세요. 그래서 범수가 그 소리를 딱 듣고 탁 물러나요. 물러나고 그 채택이 이 사람도 평민이요. 채택이 범수를 이어받아서 재상이 되어서 법과 통치해서 또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사죠. 이사는 법과의 정통입니다. 순자의 법과를 이사가 이어받았잖아요. 그죠? 이사가 법과의 나무를 무성하게 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악서를 기반해서 예치를 통해서 진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도록 만들어준 게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법가의 사상에 의해서 통일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가, 도가, 법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아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육아 공자는 인간의 내면에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인이라 그랬고 맹자는 그 인을
인을 더 확장시켜서 마음 안에 인이 있는데 그 인에는 네 가지 단서가 있다. 그 단서를 학습을 통해서 확장시키면은 육아의 이상사회가 실현된다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육아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내면에 의한 통치. 근데 도가는요, 도가는 인간의 내면에 인간의 씨앗이 없다. 그런 거 없다. 그것은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자연 질서에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밖에서 추구해야 된다고 이걸 순자는 육아를 이어받았지만은 이게 성악설을 주장해요. 성악설을 주장해가지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바깥에서 예의를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예의를 함양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도가의 도가 도를 이어받은 겁니다. 요 순자의 성악설을 이어받아서 한비자가 집대성하고 이사가 실현을 해서 진나라를 통일을 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사상은 드디어 이제 도가, 육아와 도가지만 도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언제까지요? 한나라 무제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나라 무제까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나라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자, 진나라 법가에서 통치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나라의 무제가 되어서는 도가는 제야학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도가 제야학설로 바뀌어서 나중에 도교로 발전해요. 도교로 발전하다가 그다음에 후한 때 삼국지 아시죠, 그죠? 유비 뭐 조조 정권 이 싸울 때 그때 황건적이 등장합니다. 황건적이 등장할 때 이게 바로 뭔가면요 오두막이에요. 종교로 화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가의 이 사상은 한나라 6대 경제까지는 한나라를 통치하는 사상이었지만은 7대 한무제 때는 유학이 한나라의 종교가 돼요.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가가 어떻게 해서 도교로 되고 그다음에 한나라의 도가가 어떻게 유학이 국교로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